오늘은 3월 20일 수요일이고 이제 다낭에서 3일차? 4일차다. 4일차. 4일차 겸 돌아가는 날. 오늘 바이크도 마지막이네. 오늘 하루 동안 또잘 부탁함. 오늘은 이제 숙소 체크아웃하고 나왔고 이제 공항이 12시까지 가면 되는데 밤 12시. 오늘 날도 꾸리꾸리하고 가방도 은근히 무겁고 해서 그냥 천천히 시내만 둘러보면 될것 같아서 시내랑 호이안 갔다 와야지. 갔다 와야지. 지금 이제 8시쯤 됐어. 짐벌 7시에 나올라 했는데 짐벌 충전이 안돼 있어가지고 좀 누워있다 나왔네. 이제 아침 먹고 일단 선자 갔다가 시내 좀 둘러보다가 그리고 거기 마블 마운틴인가 갔다가 호이안 갔다가 돌아와서 해변에서 멍 때리다가 공항으로 가야겠다. 오케이. 집밥 먹으러 왔어. 첫날에 왔던 집인데 여기도 볶음밥이 맛있다 그래서 볶음밥 시키러 다시 왔어. 면도 하나 더 시킬라 했는데 국물을 주네. 예, 아침부터 볶음밥 먹는 사람 없어가지고 좀 늦게 나왔는데 와, 잘 나오네. 맛있겠다. 이게 5만 동이니까 5만 5천 동이니까 거의 3천원 꼴 되는 거지. 완식. 와, 엄청 많아. 큰거 시킬까 작은 거 시킬까 고민했었는데 와, 엄청 많네. 크기가 엄청 커 접시가. 여기 로컬이라 아주 좋아. 가격도 싸고 베스트. 예, 이제 전 아짜 등대 쪽에 있는 링엄사로 가고 있어. 링엄사. 아, 오늘 날씨 좋네. 흐린 거 같으면서도 맑아. 금세 태양이 떠고 구름이 있어가지고 딱 날씨 좋다. 오늘 참 이번 기회가 이번 시즌이 진짜 바이크 타고 다니기 딱 좋은 것 같아. 오늘은 뭐 급한 거 없으니까 세월에 내어라 천천히만 다녀야지. 와, 저런 바이크들이 많더라고. 생활형 장사 바이크. 아, 베리 나이스한 동네야. 해변, 긴 해변하고 뒤에 보이는 높은 산. 다낭 좋은 곳이야. 바이크 타기도 좋고 날씨도 선선하고. 오늘 비 온댔는데 과연 비가 올까 안 올까. 어제도 비 온댔는데 다행히 비는 안 받았는데 이건 다 맞아야지 뭐. 영흥사 저기 하얀색 그게 보인다. 예, 이제 여기는 영흥사 링엄사라고 하는 곳에 왔어. 여기 길이 입구가 없어. 월담 어디부터 가야 돼? 여기가 주차장이고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와, 날씨 좋네 오늘. 보리수인가? 보리수 나무? 일단 저 멀리서 보였던 하얀색 불상 쪽으로 가고 있어. 저게 다낭 시내에서 미케 비치든 어디 비치든 다 보이니까 일단 가보고 싶어지는 거지. 하늘 구름 완벽함, 시원함. 보리수다, 이게 보리수. 보리수 나무야, 보리수 나무. 입 똑같이 생겼네. 엄청 크네, 보리수 나무. 아, 그 작은 거는 보리수나무가 아니었던 것 같아. 이것도 보리수인가? 아닌데? 좀 달라 보이는데? 와, 절이 엄청 크네. 영흥사, 인공사, 링엄사. 어제 황궁만한데? 황궁에 있던 절만한데? 어제 갔던 그 무슨 9층 석탑 있는데 거기보다 더 큰데 여기가? 불상도 훨씬 크고. 영흥사야 이게. 영흥이야? 흥인지 모르겠다. 영흥사. 오, 여기가 이때까지 봤던 절 중에 가장 절다운 분위기네. 어제 그 절도 절답기였는데 후광이 보인다. 여긴 긴 바지 입고 와야 돼. 반바지 입으면 안 된다. 근데 촬영은 자유로워. 베트남 좋은 나라야, 촬영하기. 생화? 좋아? 생화? 좋아? 딱 보면 모르나 좋아하지. 가짜, 가짜. 다 좋아하네. 아멘. 역광이라 잘안 보이는데, 오늘도 찾았어. 사르나트. 사르나트
사슴 있고 다섯 명 있어. 역광이라서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 이거 장비인가? 관우인가? 재밌네. 엄청 커 저리. 와 크다. 여기는 베트남 불교 성지인가봐. 와 하긴 저런 거 태우는 정도면 엄청 크지. 저런 게 쉽게 있을 리가 없지. 에이 영흥사에서 영흥사 링흥사 예 대불상 앞에서 봐보자고. 오 다리 문 건너자마자 와 베트남이 펼쳐진다. 전망 좋다. 저 반대편까지 아마 저 밑에 아래쪽이 오늘 오후에 갈 호이안 그쪽일 거야. 저 밑에까지 베트남 길게 뻗어 있어.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 밑엔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고. 와 다낭의 랜드마크지 거의. 이 백색 관음상 엄청 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백색 관음상 내려다보고 있어. 밑에 이르도 와 높다. 훈련하나? 민항기는 아니고 민항기는 아닌데 저게 훈련하나? 안돼 너무 빨라. 내가 비행기를 놓치다니. 민항기는 아니거든. 훈련하나봐. 영흥사의 뚱돼지 귀엽구만. 통실통실하구만. 너도 나처럼 돼지구나. 정흥의 정면에서 와우 술 들고 있구나. 약사열에 맞나? 야 약병 들고 있는 약병이야? 열애야? 모르겠다. 영흥사 랜드마크에서 와 높다. 높아 파란 색깔? 뭐지 저게? 비행기 전문가 나와주세요. 영흥사 불쌍히 바라보고 있는 뷰네 이게. 다낭 시내를 쫙 보고 있어. 풍경 좋다. 꽃도 펴있고 꽃과 다낭 시내. 천천히 가 천천히 짐벌 천천히 열 빼주면 이거. 다낭 시내 되게 신기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부산 같은 느낌이지. 정면으로 이거랑 같이 많이 찍나봐. 부유의 상징. 여기 밑에 계단이라 누가 밀까 무섭다. 빨리 가자. 영흥사 뷰에서 다낭 시내와 함께. 예스. 안에 이렇게 또 만들어놨네. 안에 들어가면 또 신발 벗으래. 귀찮다. 후광. 지금 9시인데 이제 슬슬 더워지기 시작했어. 땀나 이제 또 주룩주룩. 여기 위에 등 불상 뒤에서 봤을 때 등허리에 창문이 몇 개 붙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나 했는데 올라가는 길은 없네. 영흥사 입구 다시 뒤쪽으로 돌아가서 이상하게 생긴 탑 한번 보고 오자고. 지키고 있어. 오 체리블러싸움. 벚꽃 시즌이라고 피어오는 건가? 가짜야 가짜. 가짜야 가짜. 만져봤어.
예, 무슨 노래인가 했더니 나무아미타불이구나. 비타불 나무아 비타불 나무아 비타불 이런 노래였어. 계속 무한반복. 오, 보리수. 이건 확실히 보리수 나물 거야. 왜냐면 살은 하트를 재현해놨거든. 사슴이랑 앞에 다섯 명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이렇게 있어. 살은 하트. 아는 건 살은 하트밖에 없지만 살은 하트가 많네. 오, 인도 잘 갔다 왔어. 절 갈 때마다 이 살은 하트만 찾게 되네. 오, 잘 만들어놨네. 저 탑은 뭐지? 여여신신 뭐라고 써있는데 잠깐만 보고 오자고. 주차장이네 여기. 길 잃은 중생이여 황황하고 있구나. 아니야, 잘 왔네. 네 자리였구나 여기가. 자자, 눕자마자 자네. 아이고 편해라. 여긴 이제 그 옆에 있는 탑 옆에로 왔는데 이 와블이 있는 거야. 와블 맞나? 물 왔자 맞나? 와블이 있는 거야. 이것도 찍고 가나 봐 사람들. 정면에서 탑이랑 크네. 전망대처럼 생겼는데 왜 아무도 안 가지 여기? 오, 여기가 훨씬 잘 보인다. 시내 불상이랑 같이 찍기엔 여기가 더 좋네. 안 좋네. 불상이 너무 머네. 시내만 보기엔 여기가 훨씬 좋네. 뒤에 베트남 산들이 높아서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게 재밌다. 아마 저 구름에 가려져 있는 산이 첫날에 갔던 바나힐 그쪽일 거야. 놀이공원이 있던데 산 정상에. 야, 풍경 좋다. 아이고 시원해라. 네, 와보라고. 지나가면서 쑥 짚고 간다. 에이. 여기 개가 많았잖아. 일가족이었잖아. 여기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 일가족이었어. 일가족. 이제서 자고 있어. 덥지. 덥지. 그치. 여기도 있고, 아까 그 작은 개는 저기 있고, 여기도 있고, 검은 개도 여기도 있고, 또 저기 밑에도 한 또 다른 게 있고. 이게 자기들 침대가 있네 다. 멍멍. 얘는 좀 나이 좀 들어 보인다. 자고 있는 거 맞지? 가자, 이제 딴 데로 가자고. 여기 사람이 너무 많다. 절 다 봤어.